동굴 테마파크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1주차장은 자원해수시설. 와, 차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2021년 2022년 한국관광백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백선 광명동굴인가봐요. 예, 예, 1주차장. 왔다. 와서 지낸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광명시 강로 85번 길에 있는 광명 동굴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쭉 구경을 해보도록 광명 하겠습니다. 광명 동굴입니다. 저기 제1 출입구가 나오는데 여기 폐기물 처리장이고 여기 해니치입니다. 저 건너편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빠른 길이 있고 저쪽은 완만한 길이 있는데 빠른 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길이고요. 보니까 계단길입니다. 광명동굴 제1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매표소를 향해서 성인 기준 6,000원에 매표를 하고 지금부터 광명동굴에 입장료 6,000원입니다. 주차요금 4,000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날아갔네. 광명동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요. 저 위에 있는 곳은 어린이들 보는 체험관인가봐요. 그래서 광명동굴 입구 이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아이들 체험탐하고 이쪽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다시 여기 동굴 보는 곳입니다. 광명동굴은 기존에 광산을 채취하던 곳인데 지금은 테마 동굴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동굴 입구에 왔습니다. 아마 이쪽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광명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요. 여기 물이 있고 바람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윈들로드 펑절루가. 이곳은 1912년부터 1972년까지 60년간 광산을 채취하던 곳이 폐광되어서 오늘의 테마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광물 캐던 곳이라 지금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계단행으로 철길로 되어 있었나 봐요. 지금은 걸어갈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깔아 놨습니다. 11년에 여기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채광하던 곳입니다.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 8월에 동굴의 여명 해 가지고 아마 채굴을 이때 마지막으로 한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2010년 8월에 동굴 내부의 새우 저장 모습이라 되어 있는데 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여기 한 2, 3도 정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엄청 추워요. 아니 채광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한 오늘과 같은 현장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2011년 4월 동굴 개발 당시 현장 모습이고 지금은 물이 많이 흘러요. 지금 엄청나게 흘러요. 나중에 끝을 가봐야 될 것 같아. 밝은 조명빛이 나옵니다. 여기에 와 엄청나네요. 관람 방향은 오른쪽으로 쭉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가 원홀 광장입니다. 원홀 스퀘어. 원홀 광장에서 쭉 돌아가지고 황금 해서 와인 동굴 쭉 보고 나중에 이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원홀 광장에서 안쪽으로 이제 관람 방향을 잡아서 빛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는 빛의 광장입니다. 빛의 광장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빛이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명 동굴입니다. 원래 채광을 하던 곳인데 이렇게 2011년부터 개발을 해서 오늘은 관광명소로
바꿔놨습니다. 경기도의 10대 관광명소 중에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의 어항이네요. 부와 복을 기원합니다. 금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룡. 아, 여기에 있습니다. 금룡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금룡. 오. 동굴 예술의 전당. 동굴에서 시작된 불의 생명, 무엇을 만들어내는 빛의 문명, 우주. 이곳은 동굴 내에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2013년 6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굴 내에 총 좌석이 350석 정도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빛으로 우리들의 상상을 그려놓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빛과 색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상상의 세계로 쭉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름답네요. 빛으로 연출해주는, 색으로 연출하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방금 전에 동굴 예술의 전당 미디어 파사드 쇼를 보고 이제 황금길 소망의 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굴 아쿠아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굴 아쿠아월드로 가봅니다. 동굴 아쿠아월드. 동굴이 약간 밝아졌어요. 인디언 나이프 피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디언 나이프 피쉬. 인디언 나이프 피쉬. 그럼, 야, 뭐, 이게 피라나입니다. 피라나. 생긴 게. 피라나, 피라나. 동굴 아쿠아인데, 오, 동굴 엄청나게 높은 곳이에요. 여기 이제 납작류단 보들치인데, 공룡시대 물고기들, 폴립테루스 세네가라고, 스포티드가, 실버 아로와나. 여기는 아프리카 지역의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아마존 지역의 물고기라. 그림 같아, 물고기들이. 이제 동굴 아쿠아월드를 보고 황금길로 갑니다. 골든 로드. 아, 드디어 황금길입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대리 그려져 있고, 여기 여기 풍요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초신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곳이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황금로드. 황금패, 소망의 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여기에 걸어 놓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황금패. 황금패를 사용하면 5,000원이네요. 5,000원. 샀다는 걸 기록해 놔야지. 자, 황금패 5,000원짜리. 카드를 꺼주세요. 네. 이렇게 돈많이, 복많이 오래오래 적어놨습니다. 복을 했겠죠. 여기는 황금폭포 동굴 지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왔다 왔어. 동굴 지하 세계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동굴 지하 세계는 계단이 163개, 약 5분 정도 걸리고 30m 됩니다. 계단이 163개고 전체 보는 데는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동전을 아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갖 찍기들이 다 있어. 동굴 지하 호수입니다. 무려 275m로 갱도에 저 아래 동굴 14개로 아 이제 판타지 메타 갤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용과 헐크와 반지의 제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용은 국내 최대 용 길이고 41m에 무게가 800kg. 녹지 받는. 여기에는 블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광명동굴 안에 여기에 옛날에 새우젓을 여기다가 쭉 했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광명동굴과 소래포구 새우젓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아마 근대 역사관이 어디 있는데 글쎄 광산의 심장 군량지 레일 광차 광명동굴 갱도가 342,797 평방제곱미터가 총 길이가 275m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1912년부터 시작해서 1972년까지 한 60년간 갱도로 사용했고 갱도 길이는 총 7.8km입니다. 그 중에 2km만 개발을 했고 갱도 청수가 9개 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굴 식물원으로 왔습니다. 보타니컬 가든이라고 되어 있고 와인 동굴 케이브 더 빈 아, 동굴 내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입니다. 광명동굴 천년 지하 안반수 7수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 촬영지네 동굴 테마파크 와인 동굴입니다. 와인 동굴 와인 동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돌입니다. 광명 와인 동굴 자 다양한 세계의 와인들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로제 와인, 스위트 레드 와인, 드라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아이스 와인도 있고요. 네, 여기는 와인이 DP가 되어 있고 영동 와인 판매도 하나 봅니다. 가격도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판매도 하는 것 같고요. 자 안쪽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 길에 있는 광명동굴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명소와 경기도 10대 명소에 포함되는 광명동굴은 1912년 일제의 자원 수탈 목적으로 광산으로 개발이 돼서 시원 강상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폐광되었다가 오랫동안 새우젓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2011년 8월에
이곳에 오늘의 테마 파크공원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고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6,000원입니다. 주차요금은 4,000원이고 기본적으로 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정말 한 번은 반드시 찾아야 할 관광 명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